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쾌유를 빌면서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인데요. 여야 앞다퉈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습격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피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현재 어지럼증이 있으며 경과를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중 퇴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주 경찰청장과 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이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와 배 의원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딴 정치테러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대립과 혐오 정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무산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여전하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2년 연 유예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유예안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중대재해법은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민주당이 애초에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시행 약속 등 조건이 충족되자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난 2년간 허송 세월에 놓고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인데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